다음은 박희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의 모 언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2019년 12월 28일에서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전원회의가 종료된 이후 발표된 결정서를 보면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 노선 변경이나 그동안 김정은이 강조해온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전원회의가 종료된 이후 국내의 언론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 관심 정도를 보면 이미 김정은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 듯하다.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는 아예 분석되지도 않은 채 언론이나 국민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과와 그곳에서의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상세히 분석 및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르게 이미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정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결정서나 김정은의 보고서에 나타난 사항만은 아니다. 더욱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4일에 걸쳐 진지하게 토론하였지만 공개하지 않는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의 당면한 투쟁 방향이었는데 이 결정서를 보면 정면 돌파한다는 말 이외에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수뇌부들은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하여 심층 깊게 논의하였지만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결정하였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은닉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김정은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남한에 대한 무력 적과 통일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병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구비한 상태이고 남한은 대비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가 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한미동맹이 아직은 굳건하여 자칫 잘못하면 북한 자신도 패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성공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잊고 있지만 북한은 최소 25개 이상의 수소폭탄급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만 없을 경우 핵무기를 몇 개만 사용하면 남한은 쉽게 병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미국의 개입 여부와 정도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실제로 북한 조선노동당은 북한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북한 체제에서 최상위 규범으로 인식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언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통한 한반도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의 공격적인 성향과 자주를 강조하는 정책 노선을 고려할 때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는 오히려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하였는데 이러한 선대의 유훈을 포기할까? 실제로 북한은 3.1 전쟁, 일주일 전쟁, 7.1 전쟁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배합한
대남 공격 계획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 이러한 계획들의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논의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력을 갖고 있고 남한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륙간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개발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그것을 완성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자고 결의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하여 김정은이 전략무기의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과로 발표한 사항만으로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판단한 후 안심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비밀리에 토의한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예상하여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정보 활동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예상하고 그 방안들 모두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 등의 가능성으로 위협하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수용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낼 가능성과 그러한 경우 대비책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토의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이 그들의 최후 통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로 한국의 도시를 공격하거나 군사적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 사회는 방향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서북 5개 도서 등을 공격하거나 점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백령도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고안포에 대규모 상륙정두를 보유하고 있고 악천후를 활용하여 북한이 기습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이 서북도소에 대한 방어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한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함으로써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남한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수도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수도권을 방어할 것인가도 검토해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인 서울을 먼저 점령하여 기정사실화한 후 나중에 남한 전역으로 점령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밤사이에 기습 공격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 북한은 특수전 부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서울의 핵심부를 조기에 장악할 것이며 사이버 부대를 총동원하여 남한의 산업 및 행정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1950년도에 6.25 전쟁에서와 같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이다. 남한의 미흡한 대비태세를 고려할 때 남한 전역을 일거에 석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파주 문산 지역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주공 방향을 기만하면서 철원 축선과 김포 축선에 정예 전투력을 투입하여 서울에 대한 양익 포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너무나 섬뜩하지만 어느 정도의 군사적 지식만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 따라서 북한의 수뇌부들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각 방안의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신만고를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0년에 실패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핵무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오래 지속된 것도 무력적과 통일의 다양한 방안의 위험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층 깊은 논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이상은 박희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의 기고 내용입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남침형 땅굴을 추적해오는 민간탐사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남한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남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불신 가운데 놓여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북폭에 대한 우려의 직면에 있어 북한으로서는 남침 도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데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땅굴을 오래전부터 파왔고 근래에는 지표면 가까이 올라온 작업들을 해놓았고 해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싱크홀들이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지상의 주민들에게는 지하의 작업 소리들이 노출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까지나 땅굴을 써먹지 않고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땅굴을 사용할 D-Day 설정에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도 이 상태로 더 지속될 수는 없는 지경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 공산화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통일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볼 때에 한 번쯤은 사태가 남으로써 그런 결정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북한은 조만간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땅굴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절적으로는 겨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 이전 겨울이겠습니까? 아니면 2020년 12월 이후의 겨울이겠습니까?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